광주와 대구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동서철도망 노선 알아봅니다. 전라도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입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을 출발해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 남원, 장수를 지나 경남 함양과 거창, 합천은 물론 경북 고령과 대구 등 6개 광역시도와 10개의 시군을 통과합니다. 한마디로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 길이 약 190km 노선으로 사업비만 총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역 내 대도시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역 위치만 제대로 선정되면 광주 생활권역인 담양군과 순창군, 남원시는 광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며 대구 생활권역인 거창군과 고령군 역시 대구로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 지역의 다이렉트 네트워크망 구축이 기대되는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은 이미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부 계획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개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예타 통과 여부입니다. 영남과 호남 교류라는 명분을 가진 지역 숙원 사업이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기준선 1에서 한참 모자라는 0.483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와 광주는 달빛내륙철도 건립을 위해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내세우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결국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관을 뚫고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돼 대구와 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호남 내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 개통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염원이 큰 만큼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와 특별법 제정 여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광주대구 동서 연결 철도망 노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